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아, 서준 엄마, 이거 진짜 비상금 숨겨놓은 거 아니다. 그 우리 서준이 영어 유치원 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거지. 아, 다른 꽁꽁이 있어서 숨긴 거 아니다.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 비상금을 서랍에 숨겨두는 게 아니었는데. 아, 후회돼. 야, MG들 잘 들어. 응? MG만 다야? 야, 너네만 신입사원 했어? 야, 나도 했어.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 예의지, 여유회사야. 회식날 취해서 한마디 했다가 체면 구겨진 채로 회사 다니는 나. 하, 후회돼.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드려요. 피식 타임.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남자들. 대세 중에 대세 이용주, 정재혁, 김민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끝이네. 아니, 너무 멋지게 해주려는데 글로벌에서. 예. 저희가 글로벌이랑 잘 안 붙나요? 우리 사람이 거짓말할 때 버벅대거든요. 어머 재영이. 아니 근데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이제 각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뭐 배용남도 하고 네. 뭐 정재혁도 하고. 그러면 여기 끝에 민수가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야 되잖아. 그렇네, 그렇네. 예, 근데 왜 우리 작가분이 이렇게만 써주셨네요. 아, 민수가 센스가 없었네요.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민수가 그냥 알아서 이건 애드립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 잘못인가. 민수 탓이야? 아, 이 빈 공간은 코미디언이 메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재능으로 메꿔야지. 네, 자숙하겠습니다. 문 열고 나와서 우리 작가들 단둘이 하려고 했는데 민수 탓이네. 아, 민수 탓이네. 작가분들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김수진님이. 네, 피식이들 9시 뉴스까지 진출했던데요. 수트 입고 앵커님이랑 딥토크하는 모습 낯설지만 멋있었어요. 최파타에서 보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뭐 바짝 얼었나요? 아, 이게 공기가 좀 네.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이게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예능 그렇죠. 톤에 약간 좀 올리면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진중해야 되니까 진짜 신기한 게 백상 그 무대에서는 저만 떨었거든요. 예, 예. 저는 형도 안 떨었지. 그래 안 떤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뉴스에선 저만 안 떨었어요. 맞아. 전 너무 편안했거든요. 그래 공기는 다를 거야. 그쵸. 네. 공기도 다르고 거기 삼엄하잖아요 또. 네. 맞아. 입구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저기 앵커님께서 물론 이거 되게 원래 하신 대로 하셨지만 그 누나랑 얘기할 때 편하게 눈 마주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앵커님의 얘기하면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던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괜히 이렇게 떨리고 네. 괜히 토론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서도 어설프게 아 우린 개그맨이야 막 유머를 잊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너무 박자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폼 잡자니까 그렇지요. 아, 그래서 되게 그것도 그런 분들 그럴 거 아니야. 아우 세 분 모셔서 이런 분위기 아닐 줄 알았는데 역시 딱딱하대요. 아, 이러니까 또 뭐 하려다가 어색하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이게 9시 뉴스까지 나가셨다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큰 겁니다. 그쵸? 예. 감사합니다. 어, 좋은 일로 나간 게 이게 얼마나 네. 좋습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로 나갈 거나 안 좋은 일로 나가나 툭탁 나갈 수 있는데 네. 안 좋은 일로 나갔으면 저도 긴장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로 나가가지고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하여튼 너무 자랑스럽고요. 예. KBS요? SBS요? KBS하고 예, 네. 예. 자, 아이고 바로 나오네. 0528님이 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9시 뉴스에 나오더니 피식팸 이게 뭐 선일이고.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건데 어떻게 민수 아버님 모르셨어요? 아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주변에서 난리가 났더라니 성공했더라. 아빠가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 9시 뉴스 나오면 성공 인증이네. 진짜 아, 그날 또 네. 기념비적으로 딱 어버이날이 겹쳐 맞아요, 맞아요. 다음 날이 효도했네. 네. 효도했네. 저희 집에서도 네. 이제는 이제 상도 타고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야 잠깐만 너 이러다 콧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너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예, 저희도 아니 벌써 태도들이 달라졌다. 아니 어디가 예. 언제 달라졌어? 오자마자 누나 칭찬밖에 안 했잖아요. 아이고 재영이가 산악해요? 재영이만 달라졌습니다. 산악해.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화동 누나가 그 산악해 좀 나와달라 해달라. 나밖에 이렇게 연출하는 사람 없지? 출연 요청하는 사람 없지? 해서 하고 생각을 잠깐 했을 뿐인데. 그럴걸요? 뭐 이러면서 아주 세상에서.
제일 냉랭한 대답을. 아, 그게 세상에서 제일 냉랭했나요? 이제 광영쌤은 아웃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아니 제가 아우 나 산악회에서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도 하나 할까 봐. 그래서 네. 아 요청한 사람이 많대. 그래서 내가 내 또래도 그랬더니 그럴걸요? 예, 정확하죠. 예, 예. 반대로. 요청한 사람이 많아? 그랬더니 그럴까요? 예. 어, 너 대답한 태도가 그게 뭐야? 아니,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누나 또래. 누나 또래 생각했다. 아니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맞나? 어쩐가?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네. 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유경은 씨가 이거 재영 씨가 해주세요. Yes, yes, show to the beach. Don't stop your move. Everybody, come on. 재영 씨 신도시 탈출 중독성 미쳤어요. 역시 힙동 출신다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피식대학에서 그 저희가 컨텐츠 중에서 노래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네 신도시 탈출이라는 노래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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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는 것 같아. 늘 아이디어 회의하고 늘 실행하고 늘 체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희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밥 예. 먹을 시간도 없잖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돈 쓸 시간이 없잖아. 아, 우리 민수 돈 쓸 시간이 없잖아. 요즘 인터넷이 있어요. 예예. 예. 예. 짬짬이 쇼핑합니다. 짬짬이. 짬짬이. 예. 전병민 씨가 네, 피식대학 새 노래 신도시 탈출 출퇴근송으로 매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일 음악 방송도 나가시고 너무 멋있어요. 아, 내일도 음방에. 네, 음방에 쓰게 됐습니다 지금. 야, 또 의상을 뭘 입을까? 다 해봤어요? 핏 해봤어요? 아, 그 이거는 사실 그 저희 셋이 나간 게 아니라 그 이제 신도시 아재 시리즈 공우이즈 히어 시리즈의 혁이 형이 리듬 파워가 이제 그 형들도 이제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아. 현실의 자영업자 예, 예, 그 동창들이랑 같이 랩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자영업자 패션으로 나갑니다. 아, 예. 좋아요. 자, 전병민 씨가 임키가 제일 경계하는 노래가 신도시 탈출이라면서요. 듣고 싶은데 뭔지 경계가 돼. 아, 뭐 그렇죠. 경계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뭐 같이 잘 되면 되니까 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임키가 잘 될 수 있나? 어때요? 그래도... 아니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혼잣말 아니었어요? 예, 예, 예. 방백. 방백. 그냥 관중으로. 아니 임키는 언제 나온대요? 신곡이? 임키는 한 8월쯤에. 8월쯤에? 예, 전역하고 더울 때 다 휴가 갈 때 누가 내? 그러니까. 더울 때 누가 내? 더울 때는 댄스곡 얘는 뭐 안 되잖아. 예, 좀 신나는 걸로 해야죠. 예. 근데 제 지금 저희 일정 생각해 보면 임키가 좀 빠듯하겠네요. 예. 아 저는 일주일이면 나와요. 믹스 마스터링 일주일, 노래 만드는데 일주일, 2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임키가 경계한다는 그 본능적으로 말을 안 해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속에서 싹 올라오는 게 있거든. 이거 좀 경계해야 된다. 이거 좀 후달린다. 그 정도로 노래가 좋다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 먼저 들어볼 건데 자 어떤 곡인지 네 뭐 프로듀싱한 민수 씨가 네, 그 신도시 아재들의 어떤 이런 애환 그리고 아픔들을 노래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 곡은 지금 들을 노래는 근데 좀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치. 와이프가 친정 갔을 때 아주 신나는 신나죠. 그런 예, 예. 아재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결혼도 다들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친구들 옆 주변 그치요. 친구들 자료조사를 쓱 하고 한 바퀴 맞아요. 돌고 네. 그 친구들은 자기 얘기인지 몰라요. 네, 맞아요. 미안하다 친구들아. 맞아 자료조사가 더 리얼해. 진짜 맞아요. 살아본 사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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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러부부 했을 때 네.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뭐 저기 앉아서 뭐 그러냐 많이 들었지만 제가 더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 준비됐어 맥주 사왔어 왔어 레드불도 있어 미쳐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1365일 기다려왔어 왔어 이건 우리 둘만의 비서 Thanks to my wife의 진정 High risk high return이 아닌 안전한 자 내일 음방을 앞두고 있는 신도시 파워의 네. 신도시 탈출 듣고 오셨는데 임현민 씨가 뭐야 저거 G.O.D 노래 아니야? G.O.D 느낌? 2000년대 초반의 느낌 Night, Friday night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2000년대 그때 힙합 느낌에 네. 예, 그때 그 감성을 좀 네. 구현해 봤습니다. 네. 사실 네. 세상에 완벽한 창조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안 그러면 귀를 닫고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살짝 네. 네. 살짝. 사실 이 노래는 G.O.D 노래보다는 약간 그 듀크 느낌. 아, 듀크. 듀스도 아니고 듀크요. 듀크요. 듀스 네. 말고. 네. 거기 이제 보면 중간에 듀크죠. 이러고 나오는데. 그치, 듀크가 듀크구나. 아, 듣구나. 자, 김성현 씨가 네, 배우자가 일과 마치고 우리 한잔 할까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죠. 그렇지, 이때가 너무 무서울 것 방어전, 같아. 방어전, 방어전. 성부칠 때, 성부칠 때 무서운 거잖아요. 성부칠 때 김민수 얘기 좀 해. 김민수 씨. 김민수 씨. 김민수 씨. 네. 김민수 씨. 얘기 좀 하시죠. 이럴 때 엄청 무섭지.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진짜로. 네네네. 강상희님이 와, 딕션 장난 아니네요. 귀에 팍팍 꽂히네요. 어깨 펴고 음방 나가요. 오, 너무 잘해 재영 씨가. 예, 예. 조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아, 왜 이렇게 근데 보여줘.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업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들 착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지금 이 말을 하려니까 지금. 아, 그래? 아니, 아니야. 네. 아니, 좋은데요? 뭔가 되게 너무 차분한 그 살롱 같은 데서 이런 노래를 들려는 느낌이라서. 아, 그래? 아니, 그래요? 그럼 분위기 한번 깨줘요, 그러면. 그래, 그래. 분위기 깨봐. 아, 한번 한번 해줘요. 애드립만 뭐. 보여줘요, 애드립만. 아, 그 앞에 애드립만. 예, 예, 제쇼. To the beach, don't stop your move. Everybody come on, and I'll meet you. Get on it tonight. To the, you're break down. One, two, three, to the four. Watch one, I need to watch one. One, two, three, to the four. Watch one, I need to watch on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게 놀자. 네가 원하는 그런 신나는 걸로 한번 놀아보자고 이런 거죠. 원주원이 질문 아니었어요? 아, 원주원이 네가 원하는 것. 원주원.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잘하잖아.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루 종일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볼 땐 그야말로 미친 엑스처럼. 화장실 할 때 밥 먹을 때 들어올 때 나올 때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서 너무 귀여운 거야. 제가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범이 엄마로 나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지금 막 그 2PM의 찬성이 막 진짜 아기 때 저렇게 뵈쉬. 아,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신기하게 쳐다보고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꼭 그거 같아. 네, 아, 집에서 예. 샤워할 때랑 그쵸, 밥 먹을 계속 때랑 연습해야 되는 계속 거죠. 연습해야 돼요. 네, 진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 저희 네. 코미디언들은 약간 네.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이제 재밌는 톤을 이제 유행을 좀 연습을 할 때 그걸 잃지 않으려고 이게 기억하려고 네. 연기 연습을 하는데 그 톤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막 주로 머리 감다가 그러지 않아요? 맞아 맞아. 머리 감다가 야 머리 감다가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최남희 씨가 네 모든 남편들 휴대폰 벨소리 각이네요. 맞아요. 지금 사실 이걸 예. 노렸던 게 모든 분들 위한 모든 분의 노래를 만들 수는 없고요. 딱 정확한 특정 타겟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30-40대 유부남 애기 아빠들을 위해서 만든 거여서 그분들 네. 많이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는 신도시 아저씨들 많이 그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진짜 벨소리 다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아, 사심방송. 자, 여러분 신도시 탈출 많이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재영 씨가 오늘의 주제를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 번쯤 후회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더니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후회했다거나 예. 쇼핑한 다음날 갑자기 50% 세일해서 하루만 더 참을 걸 후회했다거나 쟤도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신에 차서 고백했더니 야 내가 너 헷갈리게 한 적 있어? 대차게 차였다거나 이렇게 일상에서 겪은 여러분들의 후회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이야 자 삶은 후회 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후회 없진 않지. 후회를 맞아요. 하면서 또 크는 거니까. 네, 요즘 저는 최고의 후회를 하고도 살고 있어요. 뭡니까? 오늘 또 최고의 후회. 한 달 반 전에 왜 내가 점을 뺐을까? 아. 제가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겠지만 색소 침착이 돼가지고 전에는 점이 그래도 좀 귀엽게 있었어요. 이제 큼지막하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놀려요. 뭐 수두냐. 점박이, 점박이. 아니 선크림은
잘 발랐어야지. 선크림 누나 선크림 저 엄청 발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선크림 바르고 재생크림 선크림에 선스틱 뭐 어. 쿠션 뭐 바르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리고 왜 이런 시기에 점을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달 반 전에는 이제 끝물이라고 어. 생각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아 이때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뺐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 팔랑귀로 아니 뭐 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그분들한테 다 돌린 것 같고 제가 결단을 했는데 아, 그쵸, 그쵸. 이제 그 선, 저기 병원에서도 이제 나 어 뭐 너튜브에서도 일주일이면 낫는다 아. 일주일이면은 뭐 그 정도 버틸 수 있지 했는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아. 가을에 한번 더 빼봐요. 그럼 될 거야. 한번 더 빼봐요. 네, 그때 아마 조금 더 길게 한 1년 정도 그럴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저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건가요? 달마시안처럼? 한 60대 정도 되면 없어질 거예요. 아, 그때 졌다 다시 또 아니야 좋아질 거야. 아, 네. 아유 근데 저 얼굴로 어떻게 살아? 또 방백이었어요 방백? 어, 방백. 또 방백이었나요? 어머. 약간 드라마 보는 네.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우리 재영 씨는 아,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그 매일매일 후회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어제는 간신히 참았는데 그 야식 먹으면 맨날 후회합니다. 아 그래. 매일매일 후회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식을 매일매일 먹었으니까 옛날에는 어, 요즘에는 그래. 그래도 막 그 백상 간다고 어. 하고 뭐 내일도 M카 간다고 하고 하니까 억지로 참았는데 어, 참아요? 아 참아요. 거짓말. 겁나 참죠. 참은 얼굴이 아닌데. 아니 참겠지. 그래도 하루 정도. 그러니까 안 참는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진짜. 예. 근데 진짜 그 먹고 맞아.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이게 너가 참았어 안 참았어 이렇게 모르잖아요. 네, 근데 네.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아씨 어제 또 야식 괜히 먹었네 그냥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야식은 왜 먹을 때 너무 좋은데 딱 먹고 나서 바로 후회가 들려. 아, 그러니까요. 이걸 왜 어. 시작했지 하면서. 어. 저는 재영 씨 저희가 같이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지내니까 약간 좀 야식은 먹어도 되, 그 치킨은 먹어도 되는데 좀 사이클을 바꿔봐요. 왜냐면은 재영 씨는 점심에 닭가슴살을 먹고 자기 전에 치킨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반대로 해요. 그래. 반대로. 아, 그런데 좋은 방법. 아, 차라리 낮에 치킨을 먹어요. 아 제가 또 밤에 닭가슴살 먹고. 낮네. 좋은 방법인데 네. 이거를 다 보고 용주 형 보고 배워가지고. 아, 저는 요즘 야식 끊었어요. 아 근데 용주 씨는 의외로 야식 안 먹나 저는 봐요? 저는 야식을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저는 이제 어. 사이클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낮에 어, 그래? 엄청 먹고 어. 밤에는 안 먹어요. 밤에는. 어. 밤에는 안 먹는데. 아, 백상수 타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네. 근데 점을 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근데 형 술을 끊어야 돼. 아 술은 못 끊겠어요. 아 술은 아니 술을 안 아니 끊고 지금 계속 어떻게 반주를 해요. 반주를. 아 저는 또 반주도 안 해요. 요즘 또 바꿨거든요. 그냥 술만 딱 깔끔하게 아. 이렇게. 어 그래 요즘 또 그렇게. 아우 아저씨 같아.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골뱅이 싫지? 야식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는 민수 씨는 뭐가 후회돼요? 인생에서 저는 일단 후회는 잘 안 하지만 앨범 조금, 낸 거? 이번 앨범? 쇼핑한 거? 아 진짜 아, 그 제가 쇼핑을 하면 늘 일본에서 좀 직구를 해와요. 근데 그게 그 반품을 하려면은 제가 5만 원 넘게 들어요. 그 배송비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일단 사면 무조건 난 반품 못 해요 이거는. 6만원짜리 티셔츠 사놓고 5만 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늘 사면은 사이즈가 실수나고 뭔가 좀 이상하고 어제도 뭐 한 게 왔어요 얇아진 게. 역시 그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큰 사람한테 주거나 팔면 되지.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아, 제가 옷 욕심이 좀 많아. 그건 안 돼요. 재영이 입기엔 또 타이트하겠다 좀. 아 약간 타이트하겠네요. 그렇구나. 그건 안 돼요. 하여튼 이런 후회도 좋고. 네. 김은정 씨가 좋은 얘기해 주셨네요. 오. 점은 11월에 빼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 그걸 왜 이제 말해 주셨어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그럴 때 좀 빼야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자외선 강할 때. 후회하며 살고 있구나.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회담 4부에서 만나볼게요. 최근에 후회했던 일 땅을 쳤던 일 사연 보내주세요.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란 공짜예요. 근데 후회를 하고 반복만 안 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후회하면 맞아요. 진짜 그건 진짜 후회할 짓이다. 뭐 계속 후회할 수밖에 없죠 인생은. 네. 인생은 맞아요. 또 후회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아, 형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네 지금. 살롱 분위기네. 어, 갑자기. 아 그래서 인생은 아, 인생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4부에서 봬요. 네. 아 오늘 정리합니다.
화려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피식이들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함께하고 있어요. 임남균 씨가 네, 제 친구네요. 용주가 이렇게 뜰 줄 알았다면 더 친하게 지낼 걸. 고등학교 때 더 잘해줄 걸. 그랬나 봐요. 그래도 내 친구 연예인이라고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아, 남균아 고맙다. 그렇구나. 맞아. 근데 예. 아니. 무슨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아니 남균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 이제 막 어떤 그 인터넷에 올라온 얘기인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유명해진 거지 자기가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와서 뭐 야 뭐 나 기억나지 막 이런데 그야말로 막 학폭 막 자기 학교 다닐 때 너무 괴롭혔던 친구래 근데 그 친구는 다 잊어버리고 야 반갑다 막 이러는데 자기는 선뜻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잖아 그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근데 이제 남균 씨는 뭐 너무 좋은 친구지만 맞아 맞아요. 예, 저 예. 친했었고 되게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리고 사실 저를 제가 이제 하는 캐릭터들이 제가 했던 좀 무서운 캐릭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좀 다른 캐릭터들을 했는데 물론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연기인 줄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막 댓글로 얘 심상치 않다. 학교 뒤 뭐 어떻게 되시는지 뒷조사 좀 해야겠다. 뭐 한 것 같다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학을 한 6번 7번 다녀서 적응하느라고 12년을 보냈습니다. 매번 아, 친구 사귀고 아니, 심지어 그랬구나. 한국에서 전학한 것도 아니고 호주까지, 호주까지 전학해가지고 저는 매일 12년 공교육이 저희 적응에 친구 사귀기에 있어서 뭐 아니 용주 씨가 무슨 무서운 역할을 했지? 그 아, 용남이 그래서 동대문에서 이제 아, 옷을 그래 그래 예, 그 말게 예, 예. 진짜 그런 사람 같더라고 나도 아, 예,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야 일로 와 너 카드 예. 있어 막 현찰 네, 내놔봐 막 이런 거 네, 형 옛날에 얘기했던 것 중에 웃겼던 게 보통 예. 학교 가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이제 공부하느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용주 형은 적응하느라고 매달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안쓰럽지 학교 뭐. 한 2년 이상 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은 학교를 그래서 다 전학 당겨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상황 파악하고 이제 눈치 그렇지, 보고 빨리 빨리 어, 그래 여기서 이제 누가 제일 뭐 공부 잘하고 누가 제일 싸움 잘하고 뭐 맞아 그런 거 봤었죠. 있었구나. 자 이제 여러분의 후회담 사연입니다. 네. 오하나 사원님이 네. 방귀 낄 때마다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끼는 아내에게 그냥 편하게 끼라고 방귀를 텄어요. 근데 방귀를 틀고 난 후 아내가 방귀를 손에 담아서 제 코에 넣기도 하고요. 입에도 넣고요. 장풍도 날려요. 방귀 튼 거 물러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 후회하시겠네 후회하시겠네. 근데 이것도 이거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도 손에 담으면 그게 그래도 담기나 봐. 확 이쪽으로 하면 아, 이게 야. 보통 저희가 어렸을 때 보통 삼촌들이 저희한테 장난 많이 치죠. 조카한테 야 너 맛있는 거 줄까? 뭐 꿀밤 줄까? 뭐 네. 이러면은 예. 손에 있어 먹어봐. 네. 아, 아니, 보통 점심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하지 마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김혜수님이 네 회식 때 야자 타임 했는데 과장님한테 신나게 반말한 거예요. 하 과장님 뒤끝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회식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고통받고 있어요. 아, 이거는 혜수 씨가 살짝 센스가 맞아요. 이게 야자 타임이라도 갈 때까지 가면 안 돼. 그럼요. 맞아, 맞아. 귀엽게 해야 돼 이거. 귀엽게, 귀엽게. 맞아. 아 그리고 그 최근에 저희도 새로운 이제 PD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어제 저희가 예. 같이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첫인상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예.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저도 이걸 그 이게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 뻔하잖아요. 이거 좋은 예. 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라도 예. 선 넘을까 봐. 선 넘으면은 괜히 오자마자 미운털 박히면 어쩌지 했는데 너무 말을 센스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 친구 사회생활 오래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선을 넘길 바랬거든요. 근데 계속 아니, 근데 또 야자 타임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계속 손을 안 넘으면 매력이 없어. 재미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넘었다 얼른 돌아왔다 넘었다 얼른 돌아왔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지방. 아 근데 예. 그렇게 왕의 남자처럼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없어가지고 그럴 거면 밑에 있는 게 나아요. 그치 근데 그게 그치, 센스인데 그치. 또 너무 또 계속 맞아요. 계속 좋은 말만 하면 그쵸. 맞아 재미없어. 라드타임 그거 왜 그렇잖아. 근데 또 이게 끝까지 네. 오래 가죠 이거. 네. 오래 가요. 잘못했네. 아 어렵다 사회생활 정말. 네. 신은주 씨가 아, 지금도 후회하는 건 눈썹 문신한 거예요. 30년 전 친구 따라서 시장 골목에 있는 미용실에서 3만 원 주고 했는데 아이고. 누가 봐도 짱구 엄마예요. 왜 계획도 없이 그곳을 따라가서 문신을 했는지 땅을 치며 30년 동안 후회 중입니다. 아~ 눈썹 문신 전문가 여기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또 문신 전문가거든요. 우리 지영이는 아주 자연스럽네. 거진도 없네. 아 저는 다 이제 지워졌는데 리터치 한번 해야겠네. 지워진 게 아니고 지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지우고 나서 한 번 더 했는데 지워졌어. 예전 사진 한 번. 네. 아, 네. 그때 한 번 제가 잘못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리터치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었던 건데 그때 사실 저는 이제 코미디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유 그냥 이것도 그냥 캐릭터이냐 그냥 살아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 아우 막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저렇게 빠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분은 지금 그게 하나도 색깔이 안 빠져서 그래서 저도 레이저로 지운 적이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민수 씨 화면에 사진 보여달래요. 심각합니다. 예. 아니 이거는 벌칙이에요. 어머. 이건 거의 벌칙을 받았던 거예요. 어머. 아니 누가 디자인한 거야 눈썹을? 이건 형벌이에요 형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서 너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리터치를 안 받고 돌아댕겨가지고 이렇게 된 아니, 거고. 아니 여러분 지금 보라보시는 분들은 네. 아 저건 지워야지 레이저로. 아니 저 지워야죠 이거는. 아니, 이거 안 지우면 어떡할 거야. 아니 저때 당시 저희가 이제 조그만 이제 클럽 거에서 공연을 하려고 예. 클럽 빌리러 갔는데 그 클럽 사장님이 아 우리가 스탠드 코미디라는 공연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예. 그게 뭐야? 이러면서 의심을 했는데 예. 재영이 눈썹을 보고서 야, 이 친구는 진짜 코미디 진심이구나. 야, 내가 화끈하게 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문신을 박을 정도로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저희 인터넷 방송에서 예. 풍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한 100만 개 받으면 100만 개 받는 거다. 예. 최정미 씨가 이건 제가 예. 최정미 씨의 감정을 예.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 그 눈썹 걸로 몇 년 산 거예요? 아, 몇 년을 그 눈썹 걸로 산 그래. 거예요? 진짜 몇 년을 이렇게 산 거야? 어떻게 했어요? 2년 저렇게 무던하다, 살았죠. 무던하다 무던해. 네. 진짜 무던해서 그런 거 2개월도 못 참는다 나 같으면. 그러니까 2일도 못 참죠 그거는. 진짜 저는 약간 저도 전데 이거 눈썹 해주신 분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욕하면 너무 내가 부탁해서 한 건데 심지어 그때 협찬으로 공짜로 한 거거든요. 협찬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연예인 여러분 협찬 조심하세요. 네, 협찬하지 마세요. 예, 예. 아 그런데 그런 또 배려가 있었구나. 아이고 황성재 씨가 어머니한테 급할 때 쓰라고 신용카드를 드렸는데 매일 카드 사용 문자가 와서 난감하네요. 띵동. 지난달엔 저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셨어요. 괜히 띵동. 드린 것 같아 후회되네요. 아~ 이거는 네. 근데 약간 네, 잘하신 거예요. 네. 형님이 약간 아니, 잘했고 이건 솔루션을 드릴게요. 뭐 저희도 다 이제 그 부모님들 카드를 드려서 예. 솔루션을 드리면 한도를 정해놓으세요. 네, 사용 한도를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은 50만 원 해놓으면은 뭐 더 쓰시고 싶으셔도 못 쓰십니다. 예. 그래도 이건 참 엄마한테 카드를 드릴 정도의 아들이면 아유, 성공한 겁니다. 그럼요. 예. 성재님은 살짝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성재씨? 자랑했어요. 내가 봤을 때. 사공구하나님. 며칠 전에 우리 누나가 솔직히 남자 봤을 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냉정하게 말해달라길래 가족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누나가 그 뒤로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봐요. 라고. 아. 너무 솔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때렸는데요. 아니, 가족들은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다 남자 형제들밖에 없어서 사실 이게 누나가 없어서 이런 공감대가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남자끼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는 하죠. 뭐 예를 들면 수능을 망쳤다. 뭐 이랬을 때 아 그냥 군대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군대 가. 그치. 약간 그런 건 하죠. 이런 거는 쇼박스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네, 그렇네. 가족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야. 그렇지, 뭐 그렇네, 이런 거, 이런 거.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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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뭐 쇼박스 컨텐츠까지 걱정을. 야. 2326님이 네, 2009년 와이프랑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더 빨리 결혼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진짜. 알겠습니다. 아, 예. 뭐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네. 아, 저거 너무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3711님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야, 이걸 뭐 꼭 재방송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알겠어요. 이걸 읽은 걸 후회하네요,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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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3711님이. 네. 아는 동생이랑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는 사람이 밥 사기로 했거든요. 동생은 꽝이 나오고 저는 5만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샀는데 밥값이 12만 원이 나왔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밥 산다는 거 너무 후회했어요. 아, 그래도 이건 기분이지. 네, 기분이지. 기분이 좋지. 실제로 어떤 기사에서 제가 얼마 몇 달 전인데 어디 공주인가 어디 지방에 있는 지자체 회식 때 부장님이 자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복권을 똑같은 번호로 직원분들 한 6명한테 나눠줬대요. 그게 1등이 돼서 진짜야? N분의 뉴스 떴어. N분의 1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똑같은 번호로 해서 나눠줬는데 그게 N분의 1인 거야. 만약에 그걸 했으면은 그냥 혼자 다 하는 건데. 건데. 그래가지고 진짜 영화 같은 사람들이 다 어머 어떻게 아까워라고 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는 예. 아 뭐 이렇게 또 다시 실제로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너무 좋다. 난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우리도 넷 있을 때 한번 사보자. 똑같은 번호로. 똑같은 번호로. 오 좋다. 오, 진짜. 연금 복권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긁어요. 한 50장씩 긁어요. 맞춰가지고. 네. 와 그건 너무 훈훈하다. 네. 오, 너무 멋지다. 네. 너무 즐겁겠다. 그래요. 3711님은 기분 좋으셔서 네. 하는 얘기고 고은 씨가? 네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금방 집에 도착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안 갔거든요. 근데 톨게이트 통과하는 순간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1분이 30분 같았어요. 그래 갔다 와야지. 진짜 이거는 이제 한번 이런 거 겪으신 분들은 그 짧은 거리도 차 타게 되면은 무조건 화장실 한번 가고 가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외출할 그랬죠. 때 꼭 우리는 아빠가 꼭 화장실 갔다 와야 돼. 네. 맞아. 어디 아버지가 나가기 전에 꼭 화장실. 네. 너 화장실 갔다 와. 나 안 마려. 갔다 와. 그랬어요. 꼭 그랬어요. 어릴 때는 약간 좀 이게 그 보존 그 용량이 적다 보니까 참을성이 좀 없거든요. 꼭 갔다 오라고. 요즘에 뭐 화장실도 많고 뭐 그렇겠지만 그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꼭 화장실 갔다 오라고. 고속도로 오면은 답이 없죠. 그렇죠. 조원영 씨가 한참 냉삼집이 핫할 때 친구가 같이 동업하자 그래서 고민 끝에 했거든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친구가 알아서 하도록 맡겼는데 근데 알아서 말아먹더라고요. 괜히 사이만 안 좋아졌어요. 야 이거 위험합니다. 알아서 위험하다. 맡기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할 말이 많지. 왜 동업인데 친구만 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말아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래 본 적 있지만 누가 하나가 알아서 해주는 건 없어. 맞아요. 그래서 동업이 엄청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위험한 거고. 근데 이것도 또 옛날 사람 생각이래요. 요즘은 또 너무나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 주변 친구들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회사원들이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한 분한테 맡겨서 그분이 이제 뭔가 운영하게 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투자금만 하고 맡겨서 한다는 게 그건 경영을 맡기는 거고 지분은 지분은 투자해가지고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딱 깔끔하게 그치, 경영과 투자를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뭐 어르신들 유언이 뭐 보증서 지 마라 뭐 동업하지 마라 막 이거였다면 맞아.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고 많이 똑똑해졌어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네.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하여튼 동업은 하여튼 조심해야죠. 조심은 해야 돼. 왜냐하면 신중하게. 좋은 친구끼리 갈라설 수가 있어요. 맞죠? 후회되죠. 네, 돈도 있고 친구도 잃었으니까. 5966님이 친구들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한번 떠봐라. 널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하면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술김에 너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헤어져 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친구가 그래! 하고 괜히 떠봤어. 곧 내 생일이었는데. 아우 이런 거 남자나 여자나 할 때 절대 떠보는 거 안 돼. 맞아. 그 친구들이랑 내 연애 상담 하는 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내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맞아. 그럼 많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이제. 뭐가요? 아니요? 너 할지. 상담은 할 수 있지. 아니, 제일 많이 해도 왜 상담을 안 해요? 연애 상담을? 안 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지? 누가 했는데? 민수 어떻게 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막. 아니 왜 이렇게 공중파 라디오에서 정색을 해요? 예민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아니 연애 상담하는 게 잘못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상담하세요? 내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아니 연애 상담하는 게 왜 이렇게 화낼 일이야? 아홉 시 뉴스예요? 김 의원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남의 그 어떤 그런 감정 가지고 테스트해봐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나? 다른 사람이랑 했었나? 어떤 여친이 아 내가 연애 상담소 거기서 했구나. 여친이 이제 내가 화정이가 막 다른 애들을 보내는 거야. 네네네. 용주한테. 그러면서 막 너무 예쁜 친구들 막 보내는 거야. 어. 그냥 막 어, 용주 씨 뭐 술 한잔 할까요? 막 이러면서 무슨 클럽에 무슨.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 제치고 뭐 아,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러면 합격이고 살짝 흔들리면 불합격이야. 야. 그거 얼마나 다들 헤어지라 그랬어. 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더구나 이제 모르고 이제 용주는 모르는 거지 내 여자친구 여자친구인지. 야. 근데 너무 예쁘고 그런 애 두 명을 보냈대. 저는 흔들려요. 화날 것 같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근데 네. 그런 사람이 흔들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끝나면 또 끝이잖아. 네, 네. 근데 그걸로 뭐 막 하니까 막 그때. 그건 진짜 이거는 뭐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통과했더라도 나중에 내가 테스트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정말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주로 휴대폰 뭐 비밀번호 알려줘. 뭐 우리끼리 뭐 이런 것도 난 별로. 맞아. 맞아. 테스트를 또 당하면은 또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치 또. 그럼 또 내 친한 친구한테 야 내 여자친구한테 가서 명품 가방이랑 막 잘생긴 애 보내가지고 너 한번 꼬셔봐 했는데 거기서 또 여자친구가 둘이 띠리리 갑자기 눈 맞아. 테스트니 그럼 아 씨 테스트 왜지 약간 이렇게 되고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고 다 잃는 거지 뭐 파탄이 파탄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후회하시니까. 네 사하나파라더님이 신입 때 회식을 했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과장님 엉덩이를 찼어요. 아이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친 소가 되었어요. 그때 회식을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회식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과음하지 말았어야 됐죠. 그렇죠. 네, 이게 네. 꼭 술 마시는 분들이 착각한 게 그치, 있어요. 그치. 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가 아니라 그때 작작 마셨어야 네, 작작 마셨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술 취해서 과장님 엉덩이 차면 이런 게 주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주폭이라는 말 쓰잖아. 아 맞아 맞아. 주폭이야 이거는. 맞아요. 그럼요. 근데 또 저는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동생이랑 한참 동생 후배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이 친구가 술을 먹고서 약간 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주폭이 말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놔봐 내가 총대 맬게 이러면서 막 하길래 제가 가만히 일단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는데 얘가 그 다음날 형은 저한테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얘를 화를 내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근데 저가 근데 그렇게까지 화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아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모든 형들은 저를 외모차게 하는데 용주 형은 저를 이렇게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 그렇구나.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 지금 연락해요? 연락하죠. 오해. 하죠. 근데 뭐 이제 왕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 그치. 그 기억은 그 저한테는 뭐 큰 게 아니었는데 이 친구한테 그게 컸던 것 같나 봐요. 내가 큰 실수를 이렇게 보담아줬다 이래서 저도 이제 항상 기다려요. 맞아. 나한테 실수하기를 그렇겠죠. 용서 괜히 유비같이 유비 코스프레 하려고. 근데 진짜 그래. 어렸을 때도 와 이건 정말 야단 맞을 일이야. 그냥 엄마 아빠한테 너무 혼날 일인데 의외로 그래 알면 됐어 씻고 밥 먹어 이러면 그게 엄청 맞아요. 깊잖아. 맞아요. 그 깨우침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좀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나도 너무 화가 나면 화가 안 나. 기가 막혀서 그렇잖아. 넘어가면은 맞아 맞아. 그치 근데 됐어 이거랑은 또 다르지. 네네. 저도 집 간다고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네. 네. 누나 한사랑사랑 꼭 출연시켜 드리겠습니다. 누나 예. 처음 보자마자 누나 집에 가겠다고 한 거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한사랑사랑 나오려고 하시는 분 누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괜찮았지. 괜찮았어. 그때 되게 매력적이었다니까. 다행이다. 예. 아니 또 집만 오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 자기 아는 예. 뭐 사무실. 그러니까 내가. 예. 뭐야 지도 그런데 뭐. 지인들까지 공인중개사야 뭐야. 친구들을 왜 불러. 아, 내 꿈의 집이란 말이야. 여러분 너튜브 보셨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알겠죠. 야, 제가 진짜.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집은 제 꿈의 집입니다. 공부왕 찐천재 한번 보세요. 진짜 와, 미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그래도 화났다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와가지고 실제로 왔죠. 다 초대해서 즐겁게 우리가 네. 너무 좋잖아. 음식이 8차까지 나와요. 네, 그치 그치. 네. 재밌는 시간을 뭐, 보냈잖아요. 웬만한 파인다이닝보다 잘 나와요. 네. 아, 메인 디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디저트를 못 먹어. 자 광고 듣고요. 이순홍 씨가 이대로 보내기 아쉽다. 다들 퇴근하고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아, 저도 열심히 또 이제 일하러 또 네. 아, 회의하고 네, 코미디 네. 컨텐츠 만들러 또 가야죠. 화보 찍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화보 찍잖아요. 네, 저는 단독 그걸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왜 이렇게 방백을 많이 하세요. 진짜 그 잡지에 있는 그 단독 화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치. 탑스타만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피부 상태가 지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겠죠. 보통 일주일 전부터 막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진짜 의식 있는 탑스타 나죠. 제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오. 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아, 약간 주름도 그대로 나오고 점도 그대로 나오게. 그거 없어지기만 해봐. 형 지금 코털도 몇 개 나와있는데 그거 정리하지 마세요. 아니 형 약간 기타노 다케시나 막 이런 분들처럼 되게 아니 하여튼 전, 예 어쨌든 뭐 저는 네 그렇게 하여튼 멋지고요. 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네. 1초 나갈래나? 네. 자 인키 엄마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아빠보다 엄마가 나는 훨씬 좋아 엄마 내가 다시 태어나 에러.